자, 우리 오늘 수능을 치른 친구들은요, 정말 그동안 고생했고, 결과가 어떻게 됐든 여러분 이제 편히 쉬었으면 하고요. 이제, 고3, 예비 고3들, 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해설 강의를 보면서, 아, 실제 수능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고, 이 정도의 난이도구나, 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B형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올해 A형으로 나눠지는데, 자, A형하고의 난이도 차이를 위해서 우리가 변별을 내려고 노력은 했지만 크게 A형하고 차이는 없었고요. A형하고 차이가 있었다라면 우리 제일 앞부분의 화법 부분에 있어서 B형이 좀더 지문들이 길고 약간 복잡한 정도였고 우리가 문학이라든가 또는 비문학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A형이 더 어려울 수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년 후에는 A형으로 나눠지는 게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 난이도는 크게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B형 같은 경우에는 문학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고요. 우리 독서, 비문학 영역에서 과학 지문 정도 하나가 약간 좀 어려웠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었다라는 거 빼고 문법 문제는 정말 제대로 잘낸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제가 쭉다 설명을 해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화법 문제는 그렇게 뭐 사실은 평이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작문도 우리는 평이한 수준이다. 문법은 상당히 잘 냈고 꼭꼭 필요한 것들을 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고3들, 예비 고3들은 문법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제가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비문학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과 기술 지문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신경을 써서 A형을 보든 B형을 보든 과학기술에 초점을 두고, 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희곡 대신 수필이 나왔고, 나머지는 똑같이 우리가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설이 나왔는데, 그전의 수능과 크게 달리 어렵지 않게 평이하게 출제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 여기에는 변별력이 B형에서는 과학 지문하고 제가 볼 때는 문법 영역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하나 풀어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1번부터 5번까지가 화법인데 1번부터 3번까지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화법은 우리가 풀어보면 알겠지만, 비문학 지문을 대화로 바꾸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법은 우리가 친구 간에 대화하는 거, 또 보면은 연설하는 거, 강연하는 거 등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화법 문제는, 아, 비문학을 잘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 오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1번부터 3번까지의 모의 협상. 이 모의 협상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이 모의 협상의 내용 자체가 바로 뭐냐면 회사 측하고 우리가 시청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 시청에서는 이제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시청은 이런 지역 주민들의 이익 등을 고려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비문학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면 됩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자, 모의 협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라면, 자, 올해 사실은 문제는 어렵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자, 저는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수능 문제를 보면 별로 만족을 못 하는데, 올해 수능 문제 B형은 굉장히 잘 냈다. 어렵지 않더라도 잘 냈다. 이런 얘기는 선택지 1, 2, 3, 4, 5번을 딱 봤을 때 선택지들이 예전 같으면 지문에서 똑같은 단어 그대로 뽑아오는 그런 게 정답이었는데 지금은 살짝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되는 지문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하되 똑같이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살짝 응용을 할수 있는 그런 선택지들을 정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화법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참 그렇게 선택지를 만들어서 잘 냈다라고 보거든요. 잘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1번 보면요. 협상에 대한 모의 협상에 대한 걸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 건데 정답은 그냥 4번입니다. 우리가 4번을 보면 협상에서 참여자 간의 입장 차이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중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3자에게 중재를 요구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요. 회사와 시청이 서로 제안하고 요구하지만 거의 합의점으로 이루어가고 제일 나중에만 자, 이 농산물을 싸게 저렴하게 회사가
구매해달라고 하니까 맨 마지막 시청 측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농민들과 직접 만나라 이런 얘기지. 선택지 4번이 하는 얘기는 이둘 사이가 서로 입장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조정해 주세요 이건 아니거든요. 둘이 입장은 거의 합의가 됐어요. 싸게 주자, 뭐 하자, 뭐 하자 다 됐기 때문에 선택지 4번처럼 이렇게 제3자에서 중재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나머지 1, 2, 3, 5는 지문에다 그대로 있는데 나머지 1, 2, 3, 5도 참 잘했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1번보다는 2번 협상에서는 참여자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타협안을 찾아간다. 좋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봤더니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익이 되게끔 10%의 인원을 뽑을 때 마을 주민 사람들을 뽑겠다라고 하니까 아, 그 정도는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5년 후에는 두 배를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점점 합의를 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됐고 3번 협상 반복 중에는 상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는 절충의 방식이다. 자,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공장 설립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오염의 문제니까 오염 어떻게 하느냐 하수 처리장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들이 계속 나와 있죠. 5번도 마찬가지로. 협상에서 어떤 쟁점을 우선 다룰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협상 참여들 간에 서로 다를 수 있다. 왜? 회사 측에서는 경쟁의 측면에 접근했고 시청 측에서는 환경 오염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접근했거든요. 그래서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 자, 좀 돌려서 전체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잘 냈습니다. 정답은 3월이지만 문제를 잘 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선택지도 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번, 회사 측의 발화 의도를 고려할 때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겁니다. 회사 측의 입장에서 그러니 이전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측면에서 우리 직원 수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뽑을 때 지역 주민들을 뽑겠다. 그러니까 공장 이전하는 거 허락해 달라. 또 니은을 보니까 자, 5년 후에는 현재 채용 예정 인원의 두 배로 뽑겠습니다.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두배 이상은 또못 뽑습니다. 이게 마지노선입니다라는 한계를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3번이 되는 거죠. 뭐냐면 기업은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는 바라고. 자, 그러니까 요구 이전 허가에 달라. 니은은 자신이 더 이상 양보할 순 없다. 이제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두배 이상 인원은 못 늘린다라고 한계, 양보할 수 없는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도 쉽지만 잘 냈습니다. 자, 3점짜리 답네요. 모의 협상에서 제시된 제안 가운데 다음 가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겁니다. 공통점 찾는 문제예요. 현재 직원 수의 10%를 지역 주민으로 추가 채용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회사 측에서는 10% 인원을 뽑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주민들에게 그럼 뭐가 유리한 거죠? 그러면 지역 주민한테는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얘기고 자 회사 측에서 가져가는 건 뭡니까? 회사를 이전할 수 있는 거고 회사 측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구매해 달라. 그러면 또 뭐에 얘기하냐면 그럴 경우 회사 측 너희 쪽이 좋은 게 뭐냐? 바로 운송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가 전부 다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될수 있는 건 2번. 제안하는 측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이죠. 자, 그러면 10%까지 인원을 뽑을 때는 회사 측에서는 손실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마을 사람들한테는 경제적 이익이 된다. 자, 지역 농산물을 사가라. 그러면 지역 농산물을 팔 경우는 우리는 손해 날 일은 없다. 그러나 이걸 사가는 회사 너희는 운송비 절약에 이익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문에다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3번에 우리는 정답 2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4번부터 5번까지 화법에서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는 뭡니까? 수업 시간에 발표문을 듣고 그 정답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비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4번부터 5번까지는요. 이거는 A형도 동일하게 4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A, B형 화법에서 두 문제가 동일하게 나왔는데 그두 문제가 바로 이렇게 학생의 무언가의 발표를 듣고 그 내용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볼게요. 4번, 학생의 발표 계획 중에 위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발표 계획 중에서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을 잠깐 보면 첫 단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선이 미술작품 연구에도 활동한다. 연구에도 도움을 준다. 봤을 때첫 번째, 화면으로 그림 1을 보여주면서 인물화를 보여주는데 본 적이 있습니까? 묻죠? 그러니까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이건 고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화면 2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작품을 어디선가 본것 같지 않나요? 청장들은 대답을 듣고 맞다고 보여준 거고 우리 학교에도 있는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세 번째 단락에서는 네 번째 단락, 이 X선이 이용됐다니까 의아하시죠? 과학 선생님이 들은 이야기인데 과학자들이 X선을 이용해서 고의 작품을 조사하다가 잔디밭이 그려진 캔버스에 원래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X선으로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컴퓨터로 그 원래 바탕에 그려져 있던 그 인물화를 복원해 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그 그림원에 대해서는 잘볼 수는 없지만 그림원, 이게 원래 그림이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X선으로 복원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우리가 흔하게 보는 일반적인 우리의 고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것이 주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럼 4번 문제. 학생의 발표 계획 중 위의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1번 그림 1을 전시회에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발표 앞부분에서 제시하고 그 이유를 뒷부분에서 알려줘야 되겠군. 자, 그림 1을 전시회에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발표 앞부분에서 제시했습니다. 근데 왜 그림 1을 볼수 없는지는 제일 뒷부분에 가서 왜? 이게 원래 바탕이 있는 것이고 그 위에 그림이가 덧칠해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4번 정답으로 바로 갑니다. 그림 1과 그림 2를 작가가 한 캠퍼스에 겹쳐 그린 이유. 왜 고우가 그림 1 위에다가 그림 2를 그렸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2번 X선 이용했다는 과학생 말이 있었죠. 그림 2가 미술실 사진에 걸려 있고요. 5번 그림 1이 그림 2와 달리 컴퓨터로 복원한 이미지. 레이저 X선으로 인해서 컴퓨터로 복원한 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5번으로 갑니다. 자, 5번. 5번은 위 발표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겁니다. 평가로 적절한 거. 그러면 일치하는 겁니다. 사실은 일치 내용. 비문학 똑같습니다. 내용 일치입니다. 그럼 정답은 그냥 1번입니다. 자,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내고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부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 혹시 그림을 이 그림 보신 적이 있는가요? 있으신가요? 본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그 다음 단락도 또 그림 1을 보여주면서 이 작품은 어디서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죠? 너무 쉽죠? 답은 1번입니다. 그 나머지 2, 3, 4호도 보시기 바랍니다. 발표 중간중간에 그림들의 예술적 의미는 설명 안 했고요. 3번, 사적인 상황에 걸맞는 호칭어. 이거는 사적인 것이 아니고 발표기 때문에 공적인 호칭어로 존칭했죠. 뭐뭐신가요? 라고. 4번, 도입부에서 화면을 통해 발표 순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주제, X선이 미술작품 연구에도 활용된다는 거를 알려준다는 주제를 말하고 있지 발표 순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5번, 발표의 핵심을 강조하는 비유적 표현도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6번부터 작문입니다. 우리 B형, A형으로 나눠지면서 작문 문제들이 기존에 있던 그 6개의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 문제 유형들이 이제 믹싱이 되면서 5개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것들의 문제 유형들이 새로워졌으니까 하나하나 보시도록 하고요. 기존과 크게 달라진 건 아니지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작문 갑니다. 6번부터 7번 문제를 가는데 자, 6번부터 7번은 바로 뭐냐면 봤더니 자료가 있고요. 뒤에 개요 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자료 활용하고 개요 작성이 좀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자료 활용과 개요 작성 및 수정이 함께 갑니다.
이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개요에 있는 그 내용들과 서로 매치시키는 겁니다. 서로 일치하는지 보고 두 가지 물어보는 거죠. 이 개요 작성도 맞는지, 이 개요 작성에 가지고 있는 내용이 이 자료를 활용한 내용이 맞는지, 둘 다를 물어보는 문제가 됐죠. 오히려 잘 됐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좀더 복잡하게, 좀더 논리적으로 내는 게더 낫겠죠. 옛날에는 너무 싱겁게 자료 활용, 개요 작성으로 나눠져 있죠. 자, 그래서 이제 B형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A형은 약간 다르거든요. 아직 좀 쉽게 내기 위해서 자료 활용은 자료 활용 남아있는 케이스가 많아요. 개요 작성, 개요 작성으로. 자, 그래서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는 뭐나요? 7번 문제 미리 말한다면 7번 문제는 뭐? 조건에 따른 글 쓰기인데 3점짜리인데 잘 냈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건에 따른 글 쓰기는 너무 쉬운 것 같거든요. 뭐 대구를 활용해라 또는 은유법을 넣어라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글쓰기의 틀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잘낸 문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렵진 않지만 문제는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6번 문제. 보기 2를 활용하여 보기 2를 구체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일단은 포인트가 자료 활용과 개요 작성이 있으면은 좀더 개요 작성 쪽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자료의 내용은 그대로 자료 옮겨오면 되거든요. 그럼 이 개요 작성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본론의 문제점과 본론 2의 개선 방안이 서로 호응을 해야 된다는 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문제점 1-가에 생태자원 개발 측면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 방안은 생태자원 개발 측면으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게 원리가 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원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개요 작성만의 원리가 있고 그 개요 작성 원리에다가 자료를 결합시킨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료 결합하는 문제는 제가 일단은 자료 활용하는 문제 나오면 선택지 중에서 자료 두개 이상을 결합된 것을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번과 3번을 먼저 보면 되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나-1과 다에서 생태 보존을 고려한 관광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디귿에 생태를 보존하는 체험 프로그램의 부족이라고 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1과 다에 생태 보존을 고려한 관광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봅시다. 나-1을 보니까 관광객들이 원하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 유형 중에서 지역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길 걷기 프로그램이 가장 요구된다죠. 원하는 게 44.8로 가장 높으니까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뭐다? 지역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길걷기 프로그램이 없다지 생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또 다를 보니까 다에서는 오히려 뭡니까? 문제점이 아니라 민물고기 생태관과 인근 동물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또 철새 도래지인 땡땡섬은 겨울 철새를 관찰하거나 습지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을 탐구하는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다는 플러스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자, 우리가 나-1에서는 가장 부족한 게 뭐다? 길 걷기입니다. 걷기. 이 프로그램이 부족하다였고요. 다에서는 우리 생태 이런 관광으로 효과가 있다,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사실 이걸 통해서 특히 다 같은 경우는 부족하다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길 걷기가 부족하다지 생태 요런 보존을 고려하는 관광 이거 부족하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문에 있는 요 자료를 제대로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답은 쉽게 우리가 3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쉽게 우리가 다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싱겁게 끝났는데 좀더 제대로 문제를 내려면 여기는 지금 문제점과 개선 방안만 딱 주어졌는데 너무 싱겁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걸 따로 따지 않았을 정도로. 그러니까 솔직히 보면 여기를 보면은 자료만 활용했을 뿐 개요 작성에 관한 걸 거의 묻지를 않았어요. 그게 좀 아쉽죠. 그래서 우리는 요게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봐두라는 겁니다. 7번. 7번은 자, 조건에 따른 글쓰기입니다. 자, 조건에 따른 글쓰기가 그동안은 가장 쉬웠단 말이죠. 아, 그냥 대구면 대구를 찾으면 되고, 비유면 비유를 찾으면 되는데, 요번에는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근거, 주장, 구체적인 실천 방안입니다. 그러면 근거를 먼저 앞에 제시하라.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주장하라.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라. 이런 순서로 글이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내용들, 무엇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무엇에 대해서 주장을 할 것인가. 요 내용이 본론 2-라입니다. 본론 2-라는 관광객의 태도입니다. 그럼 본론 2-라는 이 내용들이 관광객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 관광객의 태도입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관광객의 태도. 자, 그러면 봅니다. 근거는 사실상 근거가 뭐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다? 근거 나오고 주장이 나온다면 보통 이 접속사는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걸 쉽게 알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과나 결론의 접속사.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쉽죠. 자, 일단 접사가 있는 게 2번 접사가 있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 접사가 4번. 그러므로. 5번 따라서. 그래서 답의 후보는 2, 4, 5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요 관계가 근거를 제시했어. 그래서 따라서 주장이 나왔어. 이렇게. 요 주장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답이 우리 4번인데요. 봅니다. 자연은 우리 세대의 자원인 동시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 관광을 할때그 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누가? 우리 관광객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동식물을 관찰할 때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해진 탐방로만 가라. 누구? 관광객들이요. 얘기죠. 그러면 후보로 우리가 일단은 5번 같은 경우는 자, 따라서 관광 상품을 선택할 때는 해당 상품의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근거 주장이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와 있지 않겠죠. 그런 다음에 2번. 생태 관광은 양보다 질이 높은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따라서 됐네요. 생태 관광의 규모를 키우고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이제 멈춰야 된다. 구체적인 방안.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수용 인원을 제한하여 자연을 보호해 줄수 있다. 이거는 누가 하는 얘기야? 관광객이 아니고 관광을 갔다가 하는 정부의 얘기죠. 이거는 관광객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과 4번 중에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잘 냈습니다. 자, 요거 알아두세요. 앞으로 잘 나올 겁니다. 근거, 주장, 이런 거라면 사이에 접속사를 무엇으로 넣어야 되는가? 저는 이제 다 해줬는데, 제 강의 들은 친구들은 이런 거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번은 아주 잘낸 문제. 역시 3점짜리네요.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자, 8번은, 자, 애매모호한 건데 비용이 나오면서 새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답사 보고서라고 돼 있지만, 여기에 보기에 나와 있는 조건들, 글쓰기, 전략을, 또 9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8번, 9번이 똑같거든요. 8번, 9번은 저는, 자, 9번, 10번이지만, 8번하고 9번을 저는 뭐라고 하냐면, 글쓰기 계획, 그리고 실제 어떻게 글을 쓰는지 서술 방식 전략 이렇게 묶습니다. 원래는 이게 기존에 있는 글쓰기 구체화라는 영역이 있었어요. 그걸 뛰어넘어서 그냥 계획 전략입니다. 그래서 8번하고 9번은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8번 같은 경우 보기에 나온 내용들이 뭐그 답사 보고서 내용에 그대로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찾는 건데 8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기의 내용 중에서 반영되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자, 정답은 일단 5번입니다. 반영되지 않은 거. 리을하고 미음이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짐을 하나하나 보면 자, 두 번째 줄에 자, 답사 전에 읽어볼 책에 의하면 16세기에는 이름난 누각과 정자의 수가 무려 885개나 되어 있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답사 전에 읽어본 책이 정말 어떤 책인지 봤더니 책 이름, 작가가 누구, 이게 출처거든요.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했는데 그 출처를 안 밝혔습니다. 그래서 밝히라고 했는데 안 밝혔으니까 반영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리을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겁니다. 출처란 어디 어디라는 거, 어느 어느 책에서 이렇게 따왔다, 이게 출처잖아요. 자,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미음인데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드러났으니까 반영을 안한 거예요.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자, 이름만큼이나 머물고 싶은 곳이었다. 자신의 생각이고요. 감정. 또, 그 다음 단락.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하루 종일 책만 읽으며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역시 자신의 느낌이나 정서고요. 또맨 마지막, 정자들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다. 우리 문화유산을 더욱 소중히 갖고 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나의 역시 느낌이죠? 감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느낌이나 감상이 들어갔는데, 그걸 밝히지, 내지, 드러내지 말라고 했는데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감상을 넣어서는 안 되는데, 감상을 넣어버렸습니다. 미음입니다. 나머지 한번 찾아볼게요. 답사의 목적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끝부분에. 정자, 전통 정자 문화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거죠. 답사 이동 경로 보니까 처음에는 뭐, 담양, 식영정, 그 다음에는 환벽당, 그 다음에는 등등등, 소세원,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다 갔다 온 곳인데, 국문과라서 이거 다 가거든요. 이쪽 사는 친구들은 잘 알겠네요, 이거. 자, 그렇게 해서 순서가 나왔고요. 답사지에서 알게 된 정보,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두 번째 단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환벽당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를 안내해준 문화해설사의 설명에 따르면 낙향한 김윤재가 지은 청자로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바로 5번입니다. 5번 됐습니다. 자, 9번, 10번으로 갑니다. 9번, 10번.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9번도 자, 글쓰기 서술, 글쓰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번은 고쳐쓰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왔죠? 원래 있던 장르입니다. 그러면 9번은, 자, 역시 글쓰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어떻게, 이 지문에 어떻게 글을 녹여냈는가라고 보면 됩니다. 자, 9번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나눔 도서관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와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 화법하고 작문까지는 지문을 잘 봐도 되는 거예요. 지문에서 잘 찾아내면 된다. 화법 작문을 틀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1번은 의의, 동의어, 첫 단락의 끝부분, 충분한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도서관에 소개하기 위해서 질문의 방식을 활용해서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쭉 내려와 보면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질문의 방식을 활용해 친구들의 경험을 함께하겠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서 뭐 그리고 책을 사고 싶지만 책값이 부담되어 망설이며 고민하던 때도 있지 않았나요? 라고 묻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면 됩니다. 9번에 그냥 2번입니다. 자, 10번은 고쳐쓰기인데 고쳐쓰기를 푸는 방식도 또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주제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다? 아, 우리가 전체 글에서의 통일성, 일관성, 상관성, 저기 뭐야? 우리 완결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각 단락에서의 또 완결성, 또 뭡니까? 단락의 배열 순서, 또 단락에서의 소주제문하고 뒷받침하게 관계 등등 있어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문장. 이 문장의 주스러운 관계가 되는지, 어떻게 보면 문법 영역이죠.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은 빼먹은 것이 없는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는 올바로 되어 있는지, 등등이죠. 그런 다음에 단어. 단어는 일단 맞다라고 생각하고, 단어는 선택지는 제일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문장부터 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됨으로 강화된. 이건 문법에 속하거든요. 이중 피동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강화되어진. 우리 문법에서 이중 피동은 되다와 또 피동 접사, 어지, 피동 접사, 되. 두번 나왔네요. 그럼 이중 피동이라고 해서 틀린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어지를 빼든지, 되를. 그래서 어지를 빼고 강화된. 이렇게 표현한 거죠. 2번 단어죠. 우리가 기증인지 우리가 봤더니 여기에 기분지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단어 일단 넘어가세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시민들로부터 책을 기여. 기여하는 건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기증은 실제로
형태가 있는 물질을 뭔가 받는다는 것이고요. 그게 기증이 되는 겁니다. 갔다가 어디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보니까 갖다 준다. 어떻게 뭐 우리가 무료로 주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걸 기증이라고 하겠죠. 자, 그다음에 3번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 바로 뒤에 문장의 순서를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자, 봅니다. 디귿 뒤에 그뿐만 아니라 쓰지 않는 물품은 도서관 내의 나눔터에서 나눔 동전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자, 쓰지 않는 물품을 그걸 내고 그다음에 동전을 받아. 그러면 그다음 디귿 그 동전으로 나눔터에 있는 다른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전 뭐 나눔 동전으로 교환해서 받은 그 동전 이걸 그 동전으로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 바로 뒤에 있는 문장과 바꿔야 되겠죠. 4번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필요한 이것도 단어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니다. 잘 몰라도 돼요. 근데 실제로 보면 자 봅니다. 여러분도 나눔 동전과 교환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요청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요청하는 건 아니죠. 필요한. 5번 문단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지 못하니 그러나로 고쳐야 합니다라고 돼 있어. 자 앞에 쭉 나온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나눔 도서관의 기능들을 쭉 말했어요. 근데 마지막 이처럼 하면서 마지막 정리를 해주는 거죠. 나눔 도서관은 책은 물론 여러 문걸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라고 최종 정리하니까 이처럼이 맞죠. 그러나로 가려면 반대능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너무 쉽게 10번의 답은 5번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자 쉬운 바로 화법과 작문은 쉽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법과 작문은 특히 작문 같은 경우는 몇 가지의 원리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올해 화법과 작문은 그냥 지문을 토대로만 봐도 다풀수 있을 정도로 쉽게 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11번부터 15번까지 문법 문제입니다. 아, 문법 문제 잘낸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법 개념 이론을 정확히 모르면 여러분들 못 맞추고요. 올해 이번에 나온 문법 문제도 보면 각 영역이 자세히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문론도 나오고 통사론, 형태론, 그다음에 화용론, 뭐 비형이니까 고전문법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잘했으니까 문법은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1번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11번 보십시다. 우리 파생어, 합성어까지 물어본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11번은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도 알아야 되면서 또이 어근의 원형을 살려서 적었느냐, 살리지 않았느냐,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문제를 잘 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이 뭐냐면,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아야 돼요. 기억은 파생어다. 그 대신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았다. 니은은 합성어야 돼. 그러면 합성어이면서 우리가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었다. 이건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다. 그러면 파생어 합성어도 알아야 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은데, 자, 만만치 않은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저의 이 교재 사례 그대로 있는데요. 기억을 보면, 요 기억, 파생어가 되려면은 파생어란 우리가 접미사나 접두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설명조차도 안 했단 말이죠. 우리가. 기존에는 문제는 다 설명해 줬는데. 그러니까 좀 괜찮은 문제인 거죠. 그런 설명하면 좀 시시해지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인데 무덤을 봅니다. 이거는 묻다라는 동사에 엄이라는 접미사가 붙은 파생어입니다. 그랬을 때요 무시라는 어근이 여기에 있는 어근이 왜 어근인가? 이것도 알아야 돼. 정확히 말하면 어근 뒤에 붙는 건 접미사, 접사. 어간 뒤에 붙는 건 엄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선생님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어근이죠. 어근이 묻단데 뒤에 엄이라는 접미사가 붙었으니까 파생어.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무덤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어근인 무시라는 게 그대로 온 것이 아니라 디귿이 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근을 살려 적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니은, 자, 지붕도 마찬가지겠죠? 지붕도 똑같은 원리로 가봅니다. 자, 그러면 지붕도 집에 웅이죠. 이렇게. 그런데 요 웅이 접미사하고 집은 의미가 있는 어근이죠. 이게 지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 어근이 바로 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근을 살려줬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니은, 뒤뜰과 싸라를 봅니다. 우리가 일단 합성해야 돼. 뒤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뒤앞 의미가 있죠. 하나 어근입니다. 그런 다음에 뜰도 의미가 있죠.
뜰, 정원이니까요. 가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라는 원래 의미가 그대로 살려있고, 뜰도 원래 의미가 살려져 있죠. 쌀알도 쌀, 원래 의미 있죠. 알맹이 할때알 있죠. 다 뭡니까? 이게 각각의 어근이고, 어근들이 그대로 살아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였고, 자, 어렵진 않았지만, 문법을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다라고 해서 좋은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1번에 저는 2번. 아주 잘했다라고 봅니다. 칭찬해주고 싶은 문제고요. 자, 12번도 역시 우리가 의문 현상인데, 자, 12번. 잘했습니다. 12번도. 자, 의문의 변동, 이게 표준 발음에 관한 얘기인데요. 표준 발음, 의문의 변동 다 있는 겁니다. 다 겹쳐서 설명되고 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꽃이랑 이라는 거, 이게 기역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꽃오목 이라는 건데, 제가 문법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제 문법 들은 친구들 알겠지만 아주 즐겁게 문법을 강의를 하고요. 문법은 암기 안 해도 원리대로 우리가 쉽게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잘 보세요. 이게 니은입니다. 그러면 꽃이랑이라는 거에 나의 표준 발음의 원칙 15항 중에 29항 중에 뭐에 속하는가를 딱 봐야 돼요. 봤더니, 자, 이 꽃이랑은 29항이 적용됩니다. 자, 29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꽃이랑은 뭘까요? 합성어일까요? 파생어일까요? 꽃이라는 원래 의미가 있고, 또 이랑이라는 뭡니까? 원래 또 밭이랑 이런 이랑 있잖아요. 꽃의 표면에 이랑처럼 주미진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합성어라고 친다면, 자,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그러면 여기에 앞에 있는 단어, 요 앞에 있는 단어,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자음이죠. 잘했어요. 그 다음에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게 접미사가 아닌 그냥 뒷단어다. 그러면 뒷단어의 첫 음절이 이로. 음절은 하나하나 요거 음절. 뒷단어 중에 첫 음절 요거죠. 이. 이가 왔죠. 이 경우에는 니은 소리를 첨가하여 니로 발음한다. 여기에 니은을 첨가해서 요 이를 니로 발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렇다라면 여기에 봤더니 사례로 담요에서도 니은이 나와 있고요. 혼니불에서도 혼니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발음할 때 일단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니은 들어가 있는 거. 그럼 4번, 5번 니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1, 2, 3번은 무조건 후보네요. 그럼 이거 발음이 꼰니랑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여기에 니은만 넣은 것이 아니라 여기도 니은이 넣었죠. 그럼 그게 헷갈릴 수 있지만 1, 2, 3번 니은 들어가 있는 건 기억에 1, 2, 3번밖에 없잖아요. 4번, 5번은 니은 안 들어갔죠. 됐죠? 그런 다음에 꽃 오목은 15항. 자, 제 15항을 보면 또 잘냈습니다. 받침 뒤에 보면 받침 뒤에 모음 아어오우 위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의 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도 자, 실질 형태에서 여기에 또 형태소를 물어봤어요. 꽃이라는 단어랑 오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면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이때 오목이라는 게 실질 형태소에 속하겠죠. 우리가 실질 형태소에는 뭐가 있냐면 어근, 어간이 있거든요. 실질 형태소. 그래서 어쨌든 오목이라는 건 하나의 어근이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에 속합니다. 오목. 그런데 받침 뒤에 모음 아오오우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에 연결될 경우에는 그러면 오네 오오 오로 언제나 우리 문법에서 이응이 초성으로 오면 없는 걸로 칩니다. 그러면 오로 연결된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 대표 음으로 바꾸어서 뒷음절의 첫 소리로 옮긴다. 그랬을 때 요것을 대표 음또 대표 소리도 알아야 돼요. 아, 잘했네요. 몇 가지 문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대표 소리가 바로 디귿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발음이 꽃, 오, 목에서 요것이 요 자리로 그대로 넘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꼬, 도, 목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잘 냈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 의문의 현상. 우리가 표준 발음이지만 형태소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봤더니 뭡니까? 우리가 합성어, 파생어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등등등 아주 문제 잘 냈습니다. 어렵진 않지만 아주 좋은 문제 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3번. 자, 13번도 우리가 문장에 뭐냐면 주어와 서술의 호응이 잘 되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 많이 했습니다. 저의 문법 교재에 보면 다 나오는 문제들이겠죠. 올해는 이제 문법 문제를 작년 저의 문법 교재보다 더 많이 그때도 완벽했다고 했지만 더 완벽하게 해서 문제를 더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도록 다 연습할 수 있도록 교재를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주어와 서술의 호응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확실히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이다. 확실한 사실은. 그래서 뭐하는 것이다. 이런 게 빠진 거죠. 뒤에 서술어가. 그럼 이런 거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2번. 이 글의 특징은 길이가 짧지만 인상은 강하다라는 점이다. 강하다라는 것이다라는 서술어가 빠졌죠. 주어 서술어 호응이 안 되죠. 정답은 2번이죠. 1번은 뭡니까? 회원들은 상품 구매를 싸게 구입하였습니다. 구매랑 구입하다는 동일한 단어가 반복됐기 때문에 하나 빼면 되고요. 3번, 아이들의 성공 소식은 부모님께 여간한 기쁨이었다. 여간한 기쁨이 아니었다. 여간한이라는 부사와 뒤에 서술어가 부정문에 와야 된다는 거죠. 4번, 새 기계는 유해 물질과 연료 효율을 높여주었다. 우리와 가로 연결된 목적어 을을이 오면 서술어가 두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다는 거죠. 그래서 새 기계는 유해 물질을 줄이고 연료 효율을 높여주었다라는 유해 물질 줄이다라는 서술어가 빠진 거죠. 그는 자신의 행복한 마음을 형언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형언이 나오면 형용할 수 없다라고 돼야 되거든요. 형할 수 없다. 찾았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3번도 문제 잘 냈지만 주어 서술의 호응 관계 문장의 오류를 찾는 영역이거든요. 이것도 많이 연습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제 14번부터 15번까지 풀 텐데요. 14번과 15번은 A형에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14번에서 15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화법에서 두 문제가 똑같고요. 그런 다음에 문법에서도 이렇게 지금 두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럼 14번 문제도 봅니다. 자, 14번 봅니까? 이번에는 이제 인칭 대명사. 이것도 제가 많이 연습한 건데요. 봤더니 1번. 자, 다 1, 2번은 쉽고요. 3, 4, 5번만 볼게요. 3번. 디귿은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디귿, 당신. 해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 손으로 할아버지를 다시 당신으로 부르고 있단 말이죠. 이걸 재기대명사라고 불러요. 앞에 나온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받아서 하는 거 3인칭 재기대명사. 니을 봅니다. 그렇구나. 우리 집 아이들도 공용책을 참 좋아하지. 이때 우리 집 아이들이라는 거에 때 우리 집은 바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학생을 포함하지 않은 거죠. 실제 여기 선생님의 자식들을 말하는 거죠. 자,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책을 고르려고. 그러면 자,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원래 저희라는 건 1인칭 복수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인칭을 갖다가 다양하게 쓴다는 건제 교재에 다 나와 있거든요. 사례로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는 3인칭을 다시 받은 역시 3인칭 재기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저희라는 건 1인칭이 아니라 이 우리 아이들을 받은 나도 너도 아닌 우리 아이들인 3인칭을 다시 받은 3인칭 재기대명사 3인칭이라고 해야 됩니다. 문제 잘 냈습니다. 14번에 5번입니다. 자, 15번 갑니다. 15번도 아주 잘 냈습니다. 제가 연일 칭찬을 하고 있네요. 문법 잘 냈습니다. 보통 말도 안 된다고 난리 쳤을 텐데 문제 잘 냈습니다.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자, 문법의 영역들을 단순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복합적으로 냈다라는 거죠. 복합적으로. 왜 복합적으로 냈는가? 15번 같은 문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높임 뽑으면 주체 높임이냐, 객체 높임이냐, 상대 높임이냐, 요것만 찾아내는 게 나왔었는데 이거는 복합적으로 나왔다는 거야. 여기서는 뭐냐면 어휘를 통해서 높인다. 그러니까 어휘를 통해서 높이는 방법이 주체에서도 어휘를 높여 주체에도 가능하고
원래는 우리 일반적으로 객체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 높임에서도 된다고 그랬어요. 주체 높임, 그리고 객체 높임에서도 어휘로. 그리고, 이렇게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 선생님, 이렇게 명사를 통해서. 또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일 때, 진지, 밥을 진지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기억은 주체를 특수 어휘로 높여봐라.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여봐라. 이겁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자, 정답은 일단 3번인데, 3번 봅니다. 자, 문법 공부 제대로 안한 친구들을 15분 문제 많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는 홍시를 잘 잡수신다. 그러면 할머니와 관련되어 있는 연세라고, 나이를 연세라고 어휘, 요거죠. 니은에 속하는 겁니다. 인물과 관련된 것을 단어 어휘로 높여준 것이고, 할머니께서는 주체적 문장에 홍시를 잘 잡수신다. 먹는 사람의 주어가 할머니야. 그럼 할머니께서는 어휘로 먹다가 아니고 잡수신다라는 이게 기억인데. 주체를 높여준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1번은 나는 아직 그분의 성함. 이거는 성함이라는 니은. 그분과 관련된 요 성함이란 하나 니은만 반영하고 있어요. 2번 누나는 여쭐 것이 있다며 할머니 댁에 갔다. 요거 헷갈린 친구들 많을 거예요. 요건 왜 2번이 아니냐면 할머니 댁. 그러면 할머니 댁은 니은에 속하죠. 할머니와 관련된 거 높인 거고요. 그다음에 엿줬다. 이건 되거든요. 근데 엿줬는 게 바로 뭐냐면 엿줬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할머니께 누군가에게 엿줬다. 그게 누나는 여쭐 것이 있다며 할머니 덕에 갔다. 그럼 누나가 뭐 할머니께 여쭙는 거니까 이때 여쭙다라는 것은 객체를 높이는 거죠. 객체를 높이는 겁니다. 주체가 아닙니다. 자, 그런 다음에 4번.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 모시고, 부모님을 모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4번은 모시다라는 단어는 객체. 주체가 아니고 객체고요.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5번. 어머니께서는 몹시 피곤하셨는지 거실에서 주무신다. 그럼 어머니라는 주체. 주무신다는 건 주체만 높인 것이고, 니은은 없죠. 그래서 기역, 니은이 다 반영된 게 바로 3번입니다. 문제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 비역만 보는 우리 고전 문법 나왔습니다. 자, 고전 문법도 어렵진 않은데, 또잘낸 것이 바로 뭐냐면, 나를 그냥 고로 그대로 표현하고, 현대어로 바꿔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모의고사에서는 너무 쉽게 내려고 고가 나와도 나와 같은 지문을 다시 밑에 한글로 다 풀이해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의 기역부터 미음까지 있는 게 나의 그대로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답은 16번에 3번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16번 봅니다. 자, 16번에 3번을 보면 디귿을 보니 디귿은 종성에서 디귿과 시옷이 서로 종성에서는 디귿하고 시옷이 서로 다르게 발음이 난답니다. 그런데 3번을 보니까 어엿비에서 둘째 음절의 종성. 음절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음절이라는 건 하나가 음절이에요. 잘 냈습니다. 그럼 둘째 음절은 이겁니다. 그러면 둘째 음절의 엿에서 둘째 음절의 종성은 디귿으로 발음이 되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시옷입니다. 그러면 시옷이면 여기 봤더니 디귿과 시옷은 발음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옷 발음은 시옷이라는 거고 디귿이 나면은 디귿은 디귿 발음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는 시옷으로 왔기 때문에 그냥 시옷 발음이지 이게 디귿하고 똑같이 발음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선모형대로라면 시옷과 디귿이 같은 거지만 여기서는 디귿과 시옷이 다르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쉽게 3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1번은 기억을 보니까 수비에서 뭐 1번은 요거 현대 없죠? 비읍승경. 2번 니은을 보니 붙들에서 비읍득에서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되었군. 니은에 그대로 있어요. 나머지 다 그대로 있습니다. 5번 선택지 한번 4번 한번 볼게요. 잘 냈습니다. 해여는 첫 음절과 둘째 음절의 성조가 달랐군. 성조에 관한 설명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점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방점이라는 건 옆에 적혀 있는 점.
해. 두 개의 점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의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방점이 두 개고 하나 때문에 서로 뭐가 다르다? 성조가 다르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번도 미음을 보니 수매에는 연철, 연철표기 이어졌기를 알아야 돼요. 원형을 살려서 적지 않은 게 연철이야. 아주 잘 냈습니다. 그러면 자 날로 수매, 날로 무언가를 원래는 쓰매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오늘날에 날로 매일매일 쓰다는 거죠. 쓰매에 따라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에 미음이 원래 살려져 있어야 되는데 요게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원형을 살려 적지 않은 거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어적기 연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번에 우리가 답 3번이고 굉장히 잘 냈고 우리가 고전문법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독서, 우리 비문학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독서 비형 같은 경우는 독서론 지문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문, 사회, 예술, 과학에서 다섯 개 지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여기에 독서론 지문은 거저 점수 주려고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잘 냈고, 지문들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과학 지문이었고요. 그 지문들 빼고는 우리가 답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문제의 관건은 바로 과학 지문에 매달리지 않고 가볍게 문제를 풀고 빠져나가고 문법의 개념이 탄탄하게 정해져 있다라면 고득점을 받았을 것이고요. 과학 지문에 매달려서 끙끙대고 있다라면 다른 지문도 못 풀었기 때문에 약간 영향을 미치고 문법을 설레설레 그냥 대충 했다면 역시 문법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 그리고 과학을 가볍게 채인호가 말한 원리가 있거든요. 그 원리를 축 하고 빠져나간 친구들은 만점까지도 쉽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17번부터 18번은 이제 독서론인데, 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습니다. 너무 싱거워서, 쉽게 말하면 너무 쉬워서 안 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요. 여기는 지문의 내용을 먼저 정리하면은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 대학 논어 맹자 중용 같은 이런 사서들, 그 다음에 경목요걸, 그 다음에 소화 근사록 같은 이런 책들을 체계적으로 읽는다. 이걸 반복해서 읽는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바로 뭐냐면, 그래서 실제로 사서 육경을 읽을 때는 거기에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는데, 첫째는 반복하라. 둘째는 의견을 모두, 여러 사람 의견을 모두 참고하고 장단점을 구별하라. 셋째는 의심나면 풀어가라. 넷째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만 자신을 자만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7번 문제 간단하게. 17분의 정답. 봤더니 학생의 반응, 어쨌든 그냥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질문에. 그럼 일치하지 않는 거 4번.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정독의 방법보다는 다독의 방법으로 책을 읽어라. 여기에 정독과 다독에 관한 얘기는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쉽게 4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뭐 권장도서 있었죠. 1번, 2번 의문이라는 단어 있죠. 3번 옳고 그름 판단한다. 5번 뭡니까? 자, 판단을 하되 겸한 자세.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으로 갑니다.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입니다. 이런 문제 나올 때 우리가 윗글과 보기, 비문학에서 보기가 나오면 보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보기의 내용이 윗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보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보기 자체가 윗단락에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윗글과 보기 둘다 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보기 안, 왜냐하면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이죠. 그렇다면 선택지 중에서 일단 윗글에 있는 내용이어야지 답이 되겠죠. 그러면 1번 요약한다 윗글이 없었죠. 2번 구조와 전개 방식 생각한다 없었죠. 3번 빨리 읽는다 없었죠. 4번 책의 내용에 대한 여러 관점을 함께 간다 의견을 고루 반영한다 4번 있죠. 차례나 서문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이런 말 없었죠. 그럼 보기 안 봐도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이라면 윗글에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봐도 정답 몇 번입니까? 이건 4번이 되는 거죠. 뭐, 보기는 몰라도 분명히 뭐, 이 보기 내용에도 뭐가 들어있을 것이다. 보기의 제일 끝부분 보면 그 책의 내용과 관련한 여러 관점들을 비교대 줘라. 여러 관점들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18번에 그냥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독서로는 가볍게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입문 지문으로 갑니다. 자, 입문 지문. 지문이 자, 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단락인데 지문이 길고 쉽지 않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거를 EBS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EBS를 제가 풀어줬는데, 읽어줬는데, 꼭 EBS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해 수능에서 EBS 반영할 때, 우리 일단 여기에 보면은 사회 지문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학 지문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건 우리가 보통 독서론 지문도 거의 안 나왔다고 친다면요.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두 지문 정도나 세 지문 정도가 비문학을 입에서 따왔는데 약 20%에서 30% 정도만 핵심만 따오고 나머지는 글을 전부 다 재구성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명심하도록 하고 문제는 동일한 게 없습니다. 비문학에서는 유사한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가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더라도 EBS에서 본걸 매수는 안 된다라는 거. 비문학이라면 벌써 서론만 봐도 글의 흐름을 알수 있어야 된다는 거. 제 강의를 들은 친구들 알겠지만 서론만 봐도 이게 앞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겠구나라는 서론 유형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제가 이제 지문의 핵심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딱 봤더니 첫 단락에 정신적인 사건과 물질적인 사건을 구분하는 거,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하지만 정신과 육체적인 사건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상식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정신적인 사건과 육체적인 사건의 이질성, 서로 다르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가 어렵지 않아. 그런데 정신적인 사건과 육체적인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곧 심신이원론은 그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단락에서 핵심은 자, 마음과 몸은 이원론이다. 서로 다르다. 자, 마음과 몸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심신이원론.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아하, 딱 보는 순간 심신이원론에 관한 여러 가지 관점들, 여러 가지 뭐 근거들이 나오겠네. 그럼 이제 최인호 이론상 여러분들은 요거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다양한 거기 때문에 세 가지 이상이 나온다. 원래 저기 뭐야 두 가지가 나오면 다양하단 말을 안 쓰거든요.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오면 이세 가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1, 2, 3, 세 가지가 나온다. 앞으로 글이 전개될 건데 이들은 심신이원론 분명히 서로 다르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데 이세 가지의 주장들이 어떻게 다른지 아 이것들의 차이점 공통점은 심과 신이 다르다는 공통점 안에 있지만 그 각각의 주장들은 또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요거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안 보이면 꽝입니다. 꽝입니다. 이거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읽어야 돼. 봅시다. 먼저 정신적인 사건과 육체적인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상호작용론이 있다. 아, 그럼 이제 첫 번째가 나왔는데 어쨌든 분리가 돼 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상호작용. 상호작용론이란 다시 말하면 뭐와 뭐가 인과적으로 정신과 육체가 서로 인과적으로 그럼 계속 그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위가 텅 비었다. 아니고도 돼요. 뭐 이거는 계속 이거에 대한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요 주장에 대한 한계점. 한계점. 특히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공간이 없는데 정신, 이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봤더니, 이에 비해서 평행론은, 요번엔 평행론이네요. 그럼 이거 읽을 때 요거랑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평행론은, 그럼 우리는 안 봐도 알것 같아요. 정신적인 사건과 육체적인 사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다. 여기는 인과관계라고 돼 있죠, 인과관계? 그럼 이건 반대네, 평행론은. 뭐? 인과관계가 없다. 둘의 차이점 알겠네. 둘은 딱 대비가 되네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또 최인호 이론상, 삼법일신 이론상 이렇게 여러 관점들이 나올 경우 뭐
그들의 내용들은 대비가 차이점이 있으며 글의 구조는 같다야. 그러면 이것들도 지금 이렇게 주장을 했고 한계점을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도 주장, 특성을 얘기하고 한계점도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정신적인 사건은 정적인 사건대로, 육체적인 사건은 육체적인 사건대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그거는 뭐다? 정신과 육체는 서로 인과관계는 없지만, 뭐, 지들끼리는, 정신은 정신끼리는 인과관계가 있어. 육체는 육체끼리는 인과관계가 있는 거야. 이거 알겠죠? 이게 평행론인 거야.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인 사건과 육체적인 사건이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라도 이건 아니라는 거죠. 평행하게 일어난다. 다시 말한다면,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적 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다. 뭐라? 물질의 원인은 물질이란 뜻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물질이면 물질의 원인은 물질에 있고 정신의 원인은 정신에 있지 서로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얘기 계속 같은 얘기라는 거야. 다른 거 몰라도 돼. 핵심이 이거야. 계속 이거라는 거야. 그거를 주제를 찾고 봐서 읽어내려야 되는 거지. 하나의 문장에 집착하면 못 읽습니다. 이게 비문학 그릇기 논리예요. 자, 채노가 만든 삼법이신의 논리, 서로만 봐도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거다 예측이 되는 거, 핵심이 뭐라는 게다 예측이 되는 거, 길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다 예측이 되잖아요. 그럼 물질은 물질. 물질만 원인이 될수 있다. 물질 밖에서 원인, 정신 같은 원인 찾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 이야기 어렵다. 또 뭐야? 한계점이 나왔네. 한계. 동시에 평행하게 일어난다는 거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세 번째. 자, 부수 현상론. 이 부수. 뭐가 부수냐, 그러면. 그랬는데, 자,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무슨 소리냐면, 자, 육체적인 사건이 원인이 돼서 정신적인 사건의 결과로 이렇게는 되지만 얘가 원인이 돼서 얘가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것만 된다. 여기죠, 지금. 됐죠? 자, 그래서 봤더니 그래서 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두 가지 상식 사이의 조화를 설명하는 이론론인데 이에 따르면 육체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된다. 육체가 원인이라는 거야. 하지만 정신적인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 현상일 뿐 정신적인 사건이 육체적 사건에 어떤 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 문제 있네요. 그러나 한계점. 정신적 사건이 아무 일도 못하면서 따라 나올 뿐이라는 주장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정신적인 사건이 왜 존재하는가?는 의문. 그럼 말이 안 된다. 정신적인 거, 얘, 원인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각각의 한계점들 얘기하기. 똑같죠? 주장, 한계, 주장, 한계, 주장, 한계. 이제 마지막. 요게 조금 글을 잘못 썼습니다. 요 마지막 단락은 없앴어야 되는데. 자,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자, 앞에까지의 계속 내용은 뭐냐면 심신 전체가 이원론이었어요. 그럼 요번 단락은 정신적인 사건과 육체적인 사건을 구분하면서 그들이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은 모두 각자의 문제점에 봉착했다. 앞에 세 가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사건과 육체적인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심신 이원론. 요번에는 이제 마지막 심신,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나 정신이나 육체의 사건이나 똑같다. 동일론. 앞에 거는 뭐였어? 이원론. 이거는 정신과 육체가 관련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둘은 그러면 구분은 돼 있다는 거지. 자, 구분돼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얘랑 나눠져 있으니까 얘가 영향을 미치든 얘가 영향을 미치든 뭐 따로따로 가든 이 전제 조건은 구분이 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이고 얘는 아예 정신하고 육체가 같다. 구분조차 안 된다. 이게 대비되는 거지, 이렇게. 이 개념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쭉 밑에 자,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정신적인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신, 육체 같은 거였더라. 인과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과, 자, 이 정신과 육체 사이에 인과관계 이런 거 아예 없고 인과관계란 물질들,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하더라. 다른 건 없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라면 전체 내용을 알겠죠? 아,
정신과 육체가 서로 구분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그들이 상호작용하냐, 아예 관련이 없느냐, 한쪽만 영향을 미치느냐, 세 개죠. 그거와 통다지로 대비되는 걸로 뭐? 분리 안 된다. 이렇게 글이 전체적으로 길지만 너무 쉽게, 논리를 하면 글이 너무 쉽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읽히면 계속 무슨 말인지 너무 헷갈리죠. 이게 쉽게 글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글의 논리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쉽고 재수부 드는 친구들은 너무 쉽게 딱딱딱 벌써 생각하면서 읽었을 거예요. 그럼 19번. 자,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 때는 자, 일치하지 않는 문제 물어볼 때 화제가 지금 3개 이상의 화제가 나왔어요. 관점이 나왔어요. 총 4개의 관점이 나왔죠. 그럴 때는 각각에 해당하는 관점들을 뒤집어 놓습니다. 섞어 놓습니다. 그리고 찾는 거예요. 정답은 5번인데,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과 유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함을 보여준다? 아니죠. 두 가지라는 건첫 번째가 뭐냐? 정신적인 사건과 물적인 사건은 구분된다는 것과 하나는 정적인 사건과 육적인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되어 있다는 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성립이 아니죠. 5번에 틀린 거는 5번. 동일론은 자, 정신과 물질적인 사건이 구분되어 있다는 논리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란 말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 1, 2, 3, 4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지문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20번. 자, 평행론과 동일론에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입니다. 그럼 평행론과 동일론의 동일한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거죠. 정답은 쉽게 3번. 자, 평행론에 있는 단락을 보세요.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을 보니까 뭐, 즉이라는 부분 보세요.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 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바로 평행론의 핵심이 뭐, 서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신은 정신끼리, 물질은 물질끼리. 그러니까 물질 밖에서 원인을 찾지 마라. 물질 안에 원인이 있다죠. 그 말이 그대로 있었고, 또 뭐, 우리가 동일론도 끝부분 보니까 제일 끝부분. 인과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만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인과관계는 물질적인 안에서만 있다가 공통점이 될수 있겠죠? 20번의 정답은 3번.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 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가 핵심이죠. 그래서 쉽게 20번에 3번 되는 겁니다. 지문에 각각 그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 자, 이렇게 보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푸는 원리 중에서 보기의 내용이 나왔다. 그런데 지금 지문이 딱 보니까 뭐 관점이 여러 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보기의 내용이 어디에 해당하는 관점인지 잘 보면 돼요. 봤더니 이게 보기 말해줬어요. 말안 해주면 쉬운데, 어려운데, 부수현상론입니다. 그럼 이 답을 찾을 때는 부수현상론을 말하고 있는 네 번째 단락에 가서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부수현상론의 핵심이 뭐예요? 먼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복이 있더라도 핵심은 윗글이잖아요. 뭐? 봤을 때 정신이 육체가 정신의 원인은 될수 있지만, 정신은 육체의 원인이 될수 없다죠. 핵심은 육체가 정신의 원인이 될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정신은 부정인 걸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보기를 봅니다.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 위치에 의해서 조수 간만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름달, 초승달과 같이 달의 모양이 달리 보이기도 한다. 자, 그러면 이때 원인은 A겠죠. 원인은 A. 이것 때문에 뭐가 나타나냐면, B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C가 나타나네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결과겠죠. 그러면 원인에 속하는 거, 이거는 육체적인 거라고 본다면, 이거는 뭐? 자, 이거는 정신적인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답의 후보는 1번과 2번이거든요. 그러면 1번, 2번 중에 답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가? 또 볼게요. 이때, 조수간만은 다시 개펄의 형성 등과 같은 다른 일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 조수간만이 될수 있는 요 조수간만은 다른 거에 원인이 된다. 그럼 B는 또 뭐가 될수 있네? 바로 육체가 원인이니까 될수 있겠네요. 됐죠? 그럼 요 B는 정신이 아니고 육체겠죠. 왜?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수현상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육체가 뭐? 육체가
또 다른 육체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 육체가 요또 다른 육체 사건인 B의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요 B라는 게 육체 사건이기 때문에 또 다른 거에 원인이 되고 있죠. 뭐 조수간만은 다시 갯벌 같은 거를 형성하는 요게 결과죠. 이건 다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A와 B는 육체적인 것이 되는 거고 C만 결과인 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1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